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말하지. 공룡들은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룡들은 존재해.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을 뿐이야. Sing it. Whoa, whoa, whoa. Yeah, yeah, yeah. 아주 난리 난리 우르르 쾅쾅 발맞춰 나가자. 공룡 메카드 고고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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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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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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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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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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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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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안녕 얘들아.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던 차원 파동 때문에 또 엄청난 사건이 생겼지 뭐야. 처음에는 우리 몸이 작아졌었지만 어? 이거 왜 이러지? 아우라마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얼마 전엔 배틀필드도 아닌데 타이소들이 커져버렸지 뭐야. 어 가구람 이거 장난쳐서 그런 거라고. 난 잘못한 거 없거든. 모두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우린 공룡들을 있는 힘껏 쫓아다녔어. 어쨌든 타이소우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놨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 매번 이러니 박사님의 연구를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 네가 할 소리는 아니거든. 캡처 카드를 대신! 회로를 연결하면 수신 영역이 넓어질 거다. 그럼 이제 다이노사우로이드 별이랑 통신하려고 에베레스트까지 안 가도 되는 거지? 저기 아직 멀었어? 시끄러! 돕지 않을 거면 최소한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하지만 통신장치 수리 같은 건 나도 전혀 모르는데 어떡해. 어, 통신이다. 다이노사우로이드 별에서 온 거야. 티라라, 잘 지내고 있는 거냐? 아빠!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캡처카 칼로비스한테 보고는 받고 있다. 메가트리케라가 배신했다고 하더군. 네, 아빠. 이건 미리 녹화된 영상 편지라 대화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안심해라. 지구 탈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새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 정보를 먼저 보낸다. 이게 있으면 단번에 불리한 형세를 뒤엎을 수 있을 거다. 이 사람. 정보라고? 아빠. 이건? 과연 그렇군. 앞으로 재미있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기대되는걸. 수호 녀석 엄청 빠르잖아. 내가 질 것 같아. 강우람 이겨라. 모두 힘껏 달려! 따라잡아, 용찬아! 어머? 어? 운동회라도 하는 거야? 초신비,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지 얘기하다가 실력을 겨뤄보기로 한 거야. 수호도 저렇게 신나하다니, 아직 어린애구나. 그런 것 같네요. 이러면 수호이가만 표를 주긴 어렵겠는데, 그치? 조용히 해, 대본은. 수호야, 힘내! 이번엔 네 차례야, 내가 트리케라! 네, 알큐온! 피터! 조끼기를 띄우라고! 신사하게 알큐온의 특수기능은 쓸 게 없기다. 그런 거 안 써도 우리가 이길 거거든!
아이고, 캡처 카랑같이 달리기 경주라니. 체직과의 임무는 까맣게 잊었나 보군. 뭐 다들 즐거워하니 된 건가? 따라잡겠어. 거기 서라. 거기 서란 말이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걸. 그러게. 힘내, 아이큐. 티턴, 더 빨리. 내가 트리케라, 달려. 얘들아, 하이비 수호 반응이다. 빨리 가자. 재밌는 경쟁이 되겠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 타이니스와는 내가 가져가겠어. 말처럼 쉽지 않을 거야. 잠깐! 뭐야? 타이니스와는 내 거야. 맞습니다. 오, 사라졌네. 먼저 찾는 사람이 갖는 거지? 그럼 난 먼저 간다. 우리도 가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질 수 없지? 어? 가자, 아이큐! 나도 간다! 아저씨들, 어디 있는 거야? 왕자님, 여기 있습니다. 빨리 와! 이러다 타이니스와를 빼앗기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어디 있니, 타이니스와야? 신비야, 어? 수호한테 마술 공연편은 언제 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타이니스와부터 찾아볼까? 할아버지, 타이니스워 반응은요? 감지되지 않는구나. 다른 곳을 더 돌아봐야 하나? 제가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디톤! 아, 이 소리는... 우라마! 디톤, 정신 차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이건 함정입니다. 함정? 보십시오. 아마도 캡처카이만 반응하는 특이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캡처카에게만? 누가 우리를 노리고 이곳에 덫을 놓은 건가? 큰일이에요.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타이니스워는 어디 있는 거야? 아저씨들, 빨리 따라와! 어머, 힘듭니다요! 쉬었다가도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 여기는 우리끼리 가시죠, 왕자님. 이번에는 광장인가? 하, 좋아! 다 같이 찾아보자! 같이 가, 애큐언! 넓으니까 신나는데? 그럼! 저 끝까지 달리기 경주다! 괜찮아! 알큐언은 괜찮아? 어? 알큐언이 왜? 조심해! 이곳에 캡처카를 노린 함정이 있는 것 같아! 함정이라고? 초소형 발신기야! 와! 용찬아, 왜 그래, 용찬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큐! 간발에 차이였어. 죽은, 고마워, 용찬아. 그런데 대체 뭐였지? 치, 끈질긴 녀석이군. 제일? 다같이 오네. 용찬아!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디톤이 이상해. 뭐? 제이 짓이야. 뭐? 제이! 역시 네가 꾸민 짓이었구나. 내 디톤을 이렇게 만들다니. 내 디톤이라고?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정신이 들었구나. 걱정했잖아, 디톤. 정말 다행이야. 어? 뭐 하는 거야? 어? 난 네 장난감이 아니야. 나는 지구 탈환 계획을 위해 칼로비스님께서 이 지구로 보낸 거다. 디톤, 갑자기 왜 그래? 칼로비스님이라니,
설마 키토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불꽃에 감전돼서 이상해진 거야? 이상해진 게 아니야. 어? 캡처카의 진짜 기억이 되돌아온 거지. 뭐라고? 어? 오래전 나는 지구 탈환 계획을 위해 캡처카들에게 명령 프로그램을 심어놓았지. 이건 그때 내 명령을 되살리는 재가동 정보다. 캡처카들이 이 정보에 접촉하면 기억에서 지워졌던 내 명령이 되살아나 다시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될 거다. 그런 거였군. 난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다이미소 반응이다. 마침 잘 됐군. 이걸 이용해 함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 뛰어난 기술로 이곳에 정보 발신기를 설치해두었지. 드디어 캡처카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 거다. 티톤! 뭐가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냐? 그건 칼로비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만든 세뇌 프로그램이잖아. 이런 비겁한 짓이 어딨어! 맞아! 제이! 설마... 루이랑 신비도? 당신이 왕자라고? 농담은 그만하시지! 아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는 어디다 갖다 버린 겁니까요?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대체 뭐가 불만인데, 아렌! 대본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시시한 아이돌이 내 채집가라니. 진짜 실망했어. 대본네... 어떻게 이런 짓을... 내 티톤을 돌려줘!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난 너의 캡처카가 아니라고... 다이니소 반응이다. 뭐? 찾았다. 데이노 케이로스다. 놓치지 않겠어. 오라버니가 캡처카를 상대하니까 공룡 채집은 내가 해야지. 채집 황사 발사! 그래. 귀여워. 내가 채집하려 했는데. 뭐야? 벌써 공룡 채집 끝난 거야? 물론이지. 시간을 너무 뺏겼어. 그래. 아렌! 대본네! 정말 왜 그러는데? 어? 보는 눈 없는 왕자님이랑 신비 언니네. 칼로비스님! 어머, 무슨 일이야? 호, 드디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모양이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티톤! 뭐하는 거야, 아렌?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대본네. 모두들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뜨라고! 지금 너희는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하는 건 바로 너다, 알키온! 뭐? 우리의 대장은 칼로비스님이고 이 지구는 다이노사우로이드인 것이다! 그래, 다들 인간에게 속고 있었던 거야. 너도 와서 진짜 자신을 되찾아야 해, 알키온. 웃기지 마! 나는 인간에게 속은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그리고 나는 용찬이의 캡처카야. 용찬이는 내 소중한 친구라고. 알키온, 이제 그만 좀 떠들고 모두 모였으니까 배틀하자. 바라던 바에 상대해주지. 티탄, 네 명령은 듣지 않겠다. 칼로비스가 심어놓은 명령이 되살아난 지금 녀석들의 대장 칼로비스겠지. 그 외의 명령은 듣지 않을 거다. 너희의 캡처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너희도 내 편이 되라. 뭐? 그러면 캡처카들은 예전처럼 너희의 명령에 따를 거다. 자, 어떻게 할 테냐? 아렌... 그래, 그렇다면 한 편이 되어주지. 루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요, 왕자님? 몰라.
다이노사우로이드는 짜증나지만 내 캡처카가 아닌 아레는 더 이상 아레니 아니잖아! 왕자님... 빨리 와! 알겠습니다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 어? 초신비까지... 하지만 배틀엔 참가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실은 나랑 한편이 되고 싶으면서 솔직하지 못하군. 대본으로 원래대로 되돌릴 때까지 참자. 저기 우람인 어쩔 거야? 어? 뭐? 난 안 가! 나까지 가버리면 나용천은 어쩌라고. 우람아! 그럼 하늘 수 없지. 시작하자. 좋아! 배틀이다! 가라! 배틀! 할로비스! 헤이로스! 이렇게! 와라! 카슈터! 흥! 다이니소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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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은 빨리 끝내야지. 일격 필살 바이탈 포인트. 루이 너 정말 단번에 밀어붙이겠다. 신비의 피리 소리 미스틱 캠핑. 이거야! 카노타우루스! 공격수! 온 디펜스! 하나 더 갔다! 적을 향해 행진하라! 돼지 진동! 분노의 질주! 매드 대시! 잘했어! 잠깐! 날 잊으면 안 되지! 양손에 가! 크로스 아!
분명히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맞았는데? 전혀 통하지 않잖아.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좋았어. 아하의 공격으로 슈퍼 소닉! 수아야! 지금이야! 그래! 박치기의 제왕! 헤딩 마스터!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조금 전 데이노케이루스의 공격 때문인 것 같구나. 잘했어, 티라라. 개구리처럼 팔짝 러브 점프!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어떡해? 조심히! 넌 대체 누구 편이야? 계속 공격한다! 뾰족한 부리로! 뿅! 포크! 그럼 녀석이다! 극한의 바람! 윈드 슬래시! 모두 얼어버렸네! 당했다! 어떠냐? 이걸로 끝을 내주지! 마지막 기술이다! 들어오르는 힘! 에머드 크레인! 됐어! 승패는 이미 결정됐어! 아, 이제 다 틀렸습니다요! 보고만 있을 거야? 누구 편이 됐든 일방적으로 지는 건 정말 싫어! 회복의 울음소리! 브레이브 샤우팅! 케이루스의 얼음이! 기회야! 마지막 기술이다! 육중한 누르기! 부시경! 에머드!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줘! 마지막 기술이다! 쏟아지는 발차기! 터보 드라이버! 마음대로는 안 될걸! 마지막 기술이다! 힘찬 회오리처럼! 다! 정말 거슬리는군. 이걸로 끝내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하다라! 진타오 펀치! 이대로 지진 않아! 용차라!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어! 마지막 기술이다! 화염처럼 돌진해라! 화염 플래시! 무슨 불안이? 하지만 이걸로 내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곧 있으면 이 지구는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의 것이 될 거다. 누구 마음대로! 칼로비스 이 녀석!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마음대로 떠들어라. 가자! 네, 아버지! 초신비, 다음엔 너도 꼭 배틀에 참여해. 뭐래? 우리도 가자! 알겠습니다요! 야, 루이! 너 진짜 칼로비스 편이 되려는 거야? 분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같이 가, 루이! 금방 돌아올게. 뭐? 잘 있어? 오라마. 용찬아. 캡처 카드를 빼앗기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공룡 메카는 다음 이야기!
이야기! 드디어 박사님께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 나영찬 정말이야? 그럼 어서 티톤이랑 아렌을 되찾아와야지! 너희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람이가 쏜 백신 프로그램을 맞은 게 아닐까? 우와? 근데 수호랑 신비는? 수호, 나와 승부를 내자. 좋아, 그럼 배틀이다. 가라! 메카드! 공룡 메카드 다음 이야기! 캡처 카드의 기억을 되찾아라! 기대하라고!